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스 침입 지대에서 무작위 이벤트인 백스 침공 이벤트는 언제 나오는 거지? 라는 의문에 대한 짧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스 침입 지대에서 백스의 침공을 막고 대군주까지 처리하면 강력한 장비를 한 개 줍니다. 이것은 캐릭터마다 주에 두 번 얻는 것이 가능하며 백스 침공 이벤트가 무작위로 뜨는 것이 아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 활동에서 공개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 전 위치로 이동합니다. 공개 이벤트를 빠르게 끝내던 느리게 끝내던 무시하던 한 가지를 실행해 줍시다. 공개 이벤트를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험치도 얻고 아이템도 얻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서 대기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백스의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의 웨이브와 함께 관문군주도 나타나고 전부 물리치면 마지막으로 대군주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대군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랜덤인 것으로 보이며 해외나 여러 사람들은 중간에 나오는 히드라를 잡으면 무조건 나온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그냥 빨리 순삭해서 랜덤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상 그냥 히드라를 잡지 않고 관문군주를 순삭해도 대군주는 잘 나오며 여러분도 랜덤 인카운트가 아닌 걸 아셨으니 마음 편하게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백스 침공에 대한 짧은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스 침공에 대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럼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